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 자율주행 4단계 시범 운행에서 뭐 송도, 인천 여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라닉스라든지 뭐그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라닉스를 한번 놓고 인포그룹에서 자율주행차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얘네들도 올라갔다가 그냥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간 것보다는 떨어진 게더 많기는 합니다. 예,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이런 거겠죠. 예,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얘가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예, 여기서 아마 다 조금 1차적으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는 여기 라인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얘가 또 밀려 내려간다. 여기는 뭐 한번 잡아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밀린다라고 했을 때 겁을 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영역이기도 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잡고 여기서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정리하면 그래도 일단은 수익으로 막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뭘로 보이시나요? 이거 이런 것들 역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우리가 고점의 흐름에서 추세가 꺾이는 흐름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번더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눌림 받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눌림 받고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수 있고, 조금 더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반등, 두번 반등, 세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생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한번 눌리고 반등, 두번 눌리고 반등, 세 번째에서 요 라인을 지켜주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얘가 한번더 밀려서 우리가 매매하려고 했던, 2차로 접근하려고 했던 요 구간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갈 것인지, 그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검은색 선 있죠? 요 선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끌고 가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차피 현대모비스가 얘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엔 조금 어렵고, 기아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이런 애들과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밀려 내려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기아랑 현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액션을 보여줘서 모비스 역시도 잘 버티는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동해서 좀 보되, 자율주행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란 재료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지지 마시고 한번 같이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새로 산 종목 내일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료 체험이 100기를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기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희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시장이 여러분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각각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은 일주일 안으로 어떠한 정도의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정보 신청 꼭 지금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